네, 마지막에 만나보셨던 전남 도림미술관전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예사롭지 않은 전시 같습니다. 작품들마다 좀 특색도 있고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기념해 도림미술관이 마련한 세 번째 기획전인데요. 전남 도림미술관 이지호 관장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기획 의도부터 일단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전시는 한국 그리고 대만 또 일본 총 그 세 나라의 16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예요. 네. 남해를 앞에 둔 그 전남 도림미술관의 지리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의 예술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네. 역사적으로 바다 하면 지역의 경계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바다 전시에서는 그러한 시공간을 좀 넘어서 각기 다른 지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시아 예술의 다양한 의미를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전시예요. 네. 네. 대규모 국제전인 만큼 구성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섹션이 총 4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전시 네 섹션이에요. 좀 많죠. 파, 몽, 초, 경 해가지고 총 4개인데요. 네. 우선 그 이 첫 번째 파. 이제 파는 예. 바다의 파동 이제 소리 그러니까 바다의 파동은 그러니까 소리의 주파수하고 리듬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바다를 시각화한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인터미디어 그리고 예술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백남준의 작품이 있어요. TV 물고기. 이 작품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남해 바다에서 이렇게 추출한 음역을 사운드와 미디어 작업으로 보여주는 대만 작가 천일홍의 신작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제 제작한 남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작가가 그 여수 바닷가에서 오셔서 예, 바다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만든 거죠. 궁금하네요. 그럼 저거는 그냥 시각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미디어 그러니까 작품이 청각을 아니라? 청각을 시각화? 미디어죠. 미디어 예, 시각화한 거죠. 아, 미디어로. 그렇군요. 어떨지 실제로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네. 예, 파 만나봤고 두 번째는 몽이네요. 네, 몽은 이제 꿈이죠. 그래서 꿈, 바다와 꿈 이제에서는 1986년에 화순의 동복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오지오 화백이 항구라는 작품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다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바다를 상상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증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이 도난을 당했다고 해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웠던 그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저희 이 전시에서는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오지오의 그런 작품 네. 예, 하고 그 전남 신안 출신의 신안의 갯벌을 배경으로 그린 강홍구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뻘밭, 기점도, 화도, 어의도, 그러니까 작가가 살았던 곳이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곳이라고 해요. 네. 볼 수 있고요. 또 한 작품은 김승영 작가하고요, 한국 일본 작가죠 무라이 히로노리가 대한해협에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도 아니고 이제 한국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해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요. 두 작가는 몇 년 전에 그 PS1이라고 그 미국의 그러니까 뉴욕 현대 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인연으로 이제 작업이 끝난 후에 각자 이제 자기 나라에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같이 그 이 김승영 작가, 한국 작가는 거제도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일본 작가는 그 대마도죠. 대마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 공해에서 만나서 만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인 한 잔을 이렇게 건배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예요. 그때 프로젝트에서 찍힌 사진인 거예요? 네네네. 와. 실제로 각각 국가에서 출발해서 저기에서 만난 겁니까? 네네. 공해에서 만났대요. 쪽배를 타고.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만나는 바다 이 프로젝트 이 작품 설치 작품은 이제 그리고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에 대한 경험을 생명의 흐름으로 표현한 일본 작가가 있어요. 지금 예. 보시고 있는 우치다 아구리 작품도 이번에 함께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섹션 몽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초라고 하셨는데 초는 뭘 의미할까요? 예, 바다 너머에 있는 이제 저희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이제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예. 예, 남도 하면 수묵이죠. 네. 예, 저희가 해서 수묵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 남종화의 맥을 이은 두 대가죠. 의제 허백년과 남농 허건에서부터 전통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목포 출신의 그 김천일 작가분이 계세요. 네. 예, 김천일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대만의 현대 수목화의 거장이라고 하는 거장으로 불리죠. 리이홍 작가, 그리고 차세대 작가 웬해리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마츠게이의 대형 설치 작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이 섹션에서는 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수묵화를 표현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작품 볼 수 있군요. 네. 마지막 주제는 경이었어요. 경은 바다와 경계에서는 뭐 그러니까 바다와 경계라는 그런 뜻인데요. 경이라는 게 이제 네. 그 경은 실존하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요. 허구의 세계에 대한 경계를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회화 세계를 보여준 김한기의 그 생명 추상 작품이죠.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김한기는 김한기가 살았던 그 안좌도라는 것이 있어요. 안좌도 그 바닷가의 바다 색깔을 지금 그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바로 그 김한기의 작품. 사실 이 작품도 흔히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체계를 방식으로 작업해온 나카무라 가즈미의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전통 수목화하고 서예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 황보하오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요. 글자예요? 네, 글자를 다 썼어요. 눈이 막 아프네요. 아프죠. 아, 쓰는 사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새 필로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픈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의 그 이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계속해서 써내려갔다고 해요. 예술가로서. 네. 예. 네. 걸출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보고 있으면 시간도 아주 금방 지나갈 맞아요. 것 같은데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몇 작품 이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모든 작품이 사실 다 좋은 작품인데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눈여겨볼 작품이 백남준의 TV 물고기. 네. 처음 소개해 주셨던. 네, TV 물고기 보시면 TV도 있지만 그 앞에 지나다니는 물고기가 아마 보일 거예요. 어항이 설치돼 예, 있네요. 저희가 예, 어항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TV 물고기라는 백남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미국에서 백남준이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이름을 알리던 1975년에 처음 발표된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96년에, 그러니까 1996년에 다시 이제 복제한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에요. 잘 나오지 않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화면에 모니터 컨텐츠는 있으나 이 어항을 또 재현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구현해야 되는 거죠. 마치 백남준의 그 철학이 어떤 예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흐르는 플럭서스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럼 새로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다시 다 했고요. 이 작품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다 보니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전남 도림미술관에 이제 그 이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수조하고 브라운과 모니터를 다시 구성한 거죠. 이제 꼭 보시면 좋겠네요. 어항에는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있다면요? 그리고 또 대만 수묵화의 거장이죠. 리홍이라고 최근작인데요.
티아오스 해안도 눈여겨볼 작품이에요. 예. 예, 리용은 1941년생이죠. 꽤 원로 작가시죠, 이제. 네. 대만에서는 전통 산수에 기초한 실경 위주의 풍경을 작업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산수에서 해안의 풍경을 화제로 삼는 산해라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그런 현대 수묵화의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는 아주 그 이 대단한 작가이죠.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출품된 티아오스 해안은 바로 30년간 대만 북부 해안을 직접 사생한 실경 그리고 관념적 조경을 융합한 수묵화로 파도에 부딪히는 암석의 다양한 형상을 화면에 이제 담아낸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이 두 작품은 또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김한기 작품도 꼭 좀 실제로 보고 싶고요. 네.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다 하는 관람 팁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바다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소개가 된 국제 전시이기 때문에 관람객 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데요. 이 전시는 그 반도 국가의 남해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의 가장 동쪽의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만이잖아요. 대만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오한 바다의 다중적 의미를 좀 잘 찾아내서 관람을 하면 저 이렇게 보람 있지 않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바다를 좀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람회 기념 전시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픈을 이전에 했었는데 시의 정원전 전시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고 일반적인 전시와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워낙 뭐 남도는 문학 뭐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전시는 시하고 소설, 그러니까 문학과 현대 미술과의 만남을 시도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문학과 현대 미술이 할 수 있는 치유의 기능을 함께 고민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대만계 미국인이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작가예요. 리밍웨이라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그 스타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로 우리나라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 구례 우리 구례 출신의 정지아 작가님이죠. 함께 구례 여행을 하면서 신작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리밍웨이 작품 전시 작품 중에는 관람객들이 또 직접 편지를 써볼 수 있는 설치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관람객들이 좋아해요. 네. 네, 반응이 뜨거운데요. 그리고 또 리밍웨이 외에도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은 임홍순 작가가 있어요. 예. 임홍순 작가는 우리 완도 출신이죠. 우리 완도 지역 출신의 소설가 임철우 그 소설가의 백년 여관이라는 소설을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제목도 같이 이제 똑같이 백년 여관으로 이제 이번에 작품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말씀 주신 것들이 아주 풍성하니까 의미 있는 전시, 다채로운 전시 꼭 전남 도림미술관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